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제 오락이 단계처럼 이제 11일차입니다. 11일차 이제 11단계에서는 직각삼각형과 제목을 직각삼각형과 이제 세 개의 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방언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일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들은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수의 개념입니다.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11일차 이제 11단계 직각삼각형과 세개의 방언은 어떤 스토리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small c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small a, 여기를 이제 small b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놔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빗변이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들고, 이제는 항상 빗변이 c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됩니다. 항상 문자를 빗변을 c로 꼭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여러분들이 적응이 될 동안만 항상 이제 빗변을 제가 c로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제가 제목이 직각삼각형과 세 개의 방언이니까 지금 직각삼각형을 그렸죠? 세 개의 방언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방언을 그릴 건데, 세 개의 방언을 그릴 건데, 이 세 개의 방언은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발언입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치니까 직각삼각형과 세 개의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넓이를 S1, 요 방언의 넓이를 S1, 요쪽 방언의 넓이를 S2, 요쪽 방언의 넓이를 S3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정치식은 S1 더하기 S2는 S3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의 넓이를 만약 9, 8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여기의 넓이를 만약 16, 8이라고 했다면, 여기 넓이는 25, 8이가 된다. 그런 내용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야이하고 야이를 더하면 야이가 된다. 가장 큰 방언은 이제 빗변의 방언이겠죠. 그림을 바꿨다고 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S1 더하기 S2는 S3에서 S1 더하기 S2는 S3. 빗변의 방언이 가장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우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기술 필요 없고요. 편하게 A, B, C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small c, 여기를 뭐, small b, 여기 small a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전제 조건은 이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증명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제 S1이라고 넓이하고 S2라고 하면, S3라고 하면, 우리가 증명할 건 S1 더하기 S2가 S3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증명해야 될 것, 이제 증명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원의 넓이, 방언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파이 r의 제곱입니다. 혹시라도 1학년 2학기 과정,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안 본 학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대신 3.14를 썼죠. 여러분들은 중학생들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아닌 파이를 씁니다. 방언이니까 2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안 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분의 1 파이 r 제곱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지사님들 개인적으로 톡 보내시면 관련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될 텐데, 제가 이 S1의 넓이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S2도 2분의 1 파이 r 제곱, S3도 2분의 1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다르죠. S1의 반지름은 이제 2분의 b가 될 거고요. 여기 반지름은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이제 증명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국 증명해내야 될 건 어떤 주제냐면, S1이 2분의 1 파이 r의 제곱 자리에 2분의 b의 제곱,
2분의 1 파이 자리에 2분의 a의 제곱. 그래서 이제 2분의 1 파이에 2분의 c의 제곱. 해서 2분의 1 파이 r의 제곱, r의 제곱, r의 제곱. 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증명해야 될 겁니다. 야이가 야이하고 야이가 같다는 걸 증명만 하면 결국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파이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파이 2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1 파이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묶는 거 푸는 거 전부 다 분배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인수분해 배운 학생은 묶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이를 내가 예쁘게 2분의 1 파이인데, 자, 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야이 대신 뭘 적을 수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전제 조건에서 제가 야이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 더 4분의 c의 제곱이 성립하겠죠. 이게 전제 조건이다. 양변을 4로 나눠 성립했죠. 야이가 성립한다는 건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 2분의 c의 제곱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게 뭐다? 2분의 c의 제곱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명이 끝났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야이가 같은 걸 증명을 하겠으니까 2분의 1 파이 2분의 b 제곱 야이가 이렇게 묶었을 때 야이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야이하고 야이가 같다는 걸 증명이 됐습니다. 야이가 누굽니까? S1이죠. 야이가 누굽니까? S2죠. S1 더하기 S2는 S3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제자님들은, 야이하고 야이하고 야이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밑에 증명할게요. 야이가 S3다. 야이가 S1이다. S2다. 이런 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리하실 때 요 정도는 적어도 전부 맞은 걸로 처리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옆에 잘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냥 어떤 스토리에 맞게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완벽하게 설명은 못하는 게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하고 나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계속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강의 끝났는데 앉았습니다.